네, 안녕하세요. 금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D-100일입니다. 이 D-100일을 맞아서 우리 이투스에서 이거를 영상을 좀 촬영을 좀 해주세요. 이거를 뭐 감동 버전도 있을 수 있고, 저 응원 힘을 주는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제 노래를 부르기에는 여러분들 또 심신 건강이 또안 좋고, 또 감동 버전을 하기에는 이게 D-100일이랑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잘 해주실 거니까 다른 선생님들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느끼는 D-100일은 사실은 막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게딱 정확한 느낌일 것 같아.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된 거야. 열심히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이제 막 이번배 이번배 하다가 우리가 막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뛰어나가는 이제 그런 형상이거든요. D-100일은.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친다면 우리가 이번에 황선우 선수가 200m에서 5위 했잖아요. 5위. 200m라는 건 레인이 50m예요. 50m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끝이야. 즉한번 레인 갈때 50m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가는 거. 이게 이제 150m고 150m를 막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어때요?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 1위, 2위, 이제 결과적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요런 친구들도, 이 150m 전까지는 자기 페이스를 좀 조절하면서 어때요? 실제로 그냥, 결과적인 금메달도 3위, 4위에 일부러 있는 경우도 있어. 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이제 마지막 50m를 위한 이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해놓는 거지. 1등을 언제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약간, 이 D-100일은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큰 이벤트로 좀 감동적인 좀 포인트로 하면 좀 좋겠지만 우리가 누가 150m 딱 돌았을 때 이거 애국가 틀어놓고 이거 감동 모드로 갑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자.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쟁을 막 치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 평가원 지나고 또 7월 달더 뒤질 것 같아. 정말 너무 더워. 그렇죠? 여러분들도 되게 심신이 많이 지치고 이게 뭐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7월 달 아니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정말 쉴새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든 건 사실 여러분들 힘든 거에 비하면 정말 뭐 10분의 1도 안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아요. 선생님도 삼수를 해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지만 사실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래 뭐 하루 이틀 좀푹 쉬더라도 오히려 마음을 여러분들이 리프레시를 하셔야 돼요. 이 D-100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100일 동안 다시 0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0이니까 내가 남은 100일 동안 정말 우리 200m 이 레이스에서 남은 50m 남은 것처럼 여러분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진짜 나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물론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삼수한 얘기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쟤는 정말 뭐 저걸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좀 민망해지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삼수니까 이 평가원 시험만 딱 얘기해. 평가원 시험에서 우리가 1년에 딱세번 보잖아요. 평가원 시험을. 6구 그리고 수능. 그래서 이 평가원 시험을 9번을 봤는데 선생님은 이 8번, 이 마지막 삼수 수능을 제외하고 나서는 단한 번도 수능에서 이 국어 영역, 우리 때는 언어 영역이었어요. 언어 영역에서 1등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3등급, 4등급이었어. 그리고 정말 운 좋게 한 번은 정말 운 좋게 잘 찍어가지고 2등급이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 3등급, 4등급이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이제 국어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좀 많이 없었어. 그만해야 될 이유가 우리 100 중에 99였던 사람이고 그일 때문에 그냥 한 거야. 내가 올릴 수 있는데 올릴 거야.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냥 하는 거야, 진짜로. 이될 거라는 그 희망 1 때문에 그냥 한 거야, 나는. 근데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6월 평가 하나 한 번 실패한 거 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기 인생의 수준을 결정해 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니면 인강을 듣더라도 그냥 등급 한 등급만 올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4등급인데 2등급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 상태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해는 돼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8번의 실패를 너희들도 겪어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좀 세계를 깨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늘 신경 쓰는 게 6월달 9월달 3등급 4등급이었다가 수능 때 1등급 받은 친구들 계속 선생님이 아예 그냥 그 상품권도 막 줘가면서 그런 학생들한테 실제로 수강 후기를 좀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수업이 좋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는데 안 하는 거거든.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선택론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내가 100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7, 80만큼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요. 내가 7, 80만큼만 하고 있고 왜냐하면 7, 80만큼 하면 욕먹진 않거든. 엄마한테 욕먹지도 않고 본인도 심하게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고 어쨌든 난 하고 있거든. 근데 자 얘들아 잘 들어. 제가 오늘 이 100일을 맞아서 딱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가 요놈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포기. 포기에 대한 재규정이에요.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합의를 할 그 정확한 포기의 개념은 뭐냐면 딱 요놈이거든요. 내가 100만큼 할 수 있으면서 7, 80만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정말 선언적으로 포기를 해라. 왜 이거를 뭐 간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포기야. 왜냐하면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너무 창피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몹쓸 짓이고, 그렇지? 몹쓸 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구색만 맞추는 거야. 정말 좀 냉정한 얘기로 구색만 딱 맞추는 거고 학원만 좀 잘 다니는 거고. 근데 정말 뭐 최선은 다하지 않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서 제가 이 100일을 맞아서 물론 뭐 스스로 이제 막 자각하고 또 각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거 제발 멈추셔야 돼. 멈추시고 사실은 우리 100일 동안 이것만 여러분들이 싹 바꾸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능이라는 게 그래요. 수능이라는 게. 수능한 게 막상 딱 수능 끝나보면 여러분들이 딱 열 발자국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였던 경우가 너무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7, 80 하고 있다면 이거를 100으로 올려주세요. 그 오묘한 지점. 사실은 모르거든요. 우리 부모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10시까지 뭐 대치동에 있다가 뭐 집에 막 지친 모습으로 부모님 또 픽업 차량에 또 타고 아 엄마 힘들어 또 이러니까 또 되게 100처럼 열심히 한 줄 아시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멈추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내 인생한테 못할 짓이야. 내 인생한테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삼수를 하고 나서도 나는 이거는 최초 고백입니다. 사실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난 4반수 하려고 했어. 4반수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어. 선생님이 이제 국어는 물론 이제 98점 맞았고 이제 잘 봤지만 선생님은 이건 또 너무 이제 학벌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줄일게요. 좀 더 높은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서울대 가고 싶었어. 그런데 별로 그냥 깔끔하게 거기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나는 삼수할 때 그래 100만큼 했거든. 아니 어떤 날은 정말 110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물론 이게 그 평가원 그 수능 시험지와 하필 나의 실력이 좀 더 핏이 좋아가지고 내가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나는 삼수 때 했던 것보다는 더 열심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확실하게 들더라고. 선생님, 그거는 또 핑계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더 어떻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사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요만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이거는 가장 졸렬한 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으로 여러분 노력하시는 거를 늘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선생님과 딱 여러분들만 아는 거고, 사실 선생님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요만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코스프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만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백신만큼 하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백신만큼 하면 정말 절실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 맞아서 뭐 다른 거 뭐 기가 막힌 어떤 공부 방법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어떤 막 기가 막힌 어떤 감동을 찾아가지고 메가, 대성, 이투스 떠돌아 다니지 마시고, 딱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 우리 정말 다 양보해서 결과는 보장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과정에서 나 스스로 선택하고 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는 뭐 나중에 뭐 주어지는 거라 치더라도 여러분이 당장 이렇게는 할 수 있어야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것보다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재 이런 시궁창 같은 이런 상황에 이 퍼져 있는 거를 어떻게든 나는 방어해야만 했고 반박해야만 했고 살아남았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생각한 게, 어디서 책에서 읽었어. 이 점이 아니라 선이래, 인생이. 제가 이걸 늘상 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수업할 때도 늘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고3 때 사실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열심히 하고 너 자신 믿어 막 이런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논리적으로 이제 좀 알아먹는 스타일이야. 선생님은 그냥 마냥 믿는 걸 못해요. 그래서 종교가 없나 봐. 아, 이거 또 종교에 대한 이거 뭐 비판이 아닙니다. 근데 마냥 믿는 걸 못한다는 거야. 난 근거가 있어야지 믿어요. 아, 이것도 이제 좀 무교자의 어떤 무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했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근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목표치야, 아니면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어떤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로 한번 대입해서 보세요. 자, 이 지금 차이는 우리가 지금 당장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차이를, 그래 뭐 지금 당장 이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얘들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점이 크게 보여요. 이 점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가 때론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선생님 물론, 선생님 왜 남은 왜 이렇게 그립니까? 남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자, 우리 그래프에 그래프. 그래프가 별로 안 예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점이 아니라 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하루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데 집중하느냐. 얼마든지 더 가파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다 비슷하고 내가 지금 쟤는 벌써 뭐 98점, 나는 뭐 85점이야. 그럼 그 차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조금 조금씩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 위에 우리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당장 딱 한 달만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확 이제 벌어진 거를, 벌어져 있던 차이가 확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느끼면서 사실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점수로 딱 수치화된
어떤 그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는 거야. 매일매일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왜 판단을 못해요? 당연히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마다의 이 그래프 기울기를 좀 가파르게 만드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11월에 딱 수능 본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진짜 6월달, 7월달 진짜 개같이 힘들었는데 또 욕이 나왔는데 정말 개같이 힘들었는데 그때를 잘 이겨낸 게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내년 3월 우리 다 대면 수업할 거 아니에요. 우리 백신 다 맞아가지고 3월달에 너희들이 꿈꾸던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거기 동기들이랑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술 마시면서. 진짜 8월달에 나 진짜 다 때려칠 뻔했잖아. 근데 계속하길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할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자꾸 이때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위인전에서 하나의 위기, 고난에 불과하죠.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좀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또이 점에 매몰돼서 보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봐봐. 이거 강사인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 당장 선생님이 좀 차이가 나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뭐 경쟁사나 아니면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차이는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늦게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그래, 요런 차이가 나지만, 3개월 후에도 내가 이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면, 그거는 마땅히 나를 비판하고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야.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나를 칭찬해줘야 될 일이지. 이거를 그냥 내가 얘보다 좀 못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수능날, 수능날. 수능날, 여기가 딱 수능날이야, 수능날. 딱 수능날, 이걸 딱 추월해가지고. 목표치를, 목표치라 생각해도 돼요. 자꾸 이제 타인과 비교해라, 이걸 조장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목표치를 딱 초과해서 여러분들이 요때는 이제 한참 이제 뒤쳐졌었지만 조금씩 줄여서, 조금씩 줄여서. 이른바 우리 또 선생님이 요즘 주식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이런 걸또 골든크로스를 하거든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이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를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될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잖아요. 때로는 정말 단순한 거야, 인생이. 이게 실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 그럼 이게 이순신 장군한테 이 백의종군이랑 비슷한 어떤 그 위인전의 앞부분, 이 갈등. 그렇죠? 갈등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위인전은요. 위기와 고난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차이에 좌절해서 계속 요 차이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냥 쭈구린 거고, 쭈구리. 쭈구리의 그냥 일기장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그게 쭈구리의 일기장이 될지, 위인전의 정말 이 주인공이 겪는 고난일지는 다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100일을 맞아서 워낙 이런 얘기를 또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몇 가지, 이 얘기는 좀꼭 해줘야겠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D-100일이다 이러지만 하루하루,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거. 알겠죠? 하루하루 집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어떻게든 좀 가파르게 만들려고. 아니면 내 목표치와의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루하루에도 좀 집중해서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분명히 수능 전에 수능날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일어나도록 우리가 무조건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선생님은 사실 뭐 D-100일에만 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뭐 진짜 뭐 강의에서도 그냥 수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